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권정호의 모더니즘적 환원주의전이 지난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 2전 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예총 대구시 연합회장을 역임한 권정호 대구가톨릭대학 교수의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실험적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 양식의 변화와 다채로운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작품전입니다. 이번 작품전에는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주요 작품부터 현재 제작되고 있는 영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대표 작품 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권정호 교수는 1970년대 말부터 모더니즘적 회화 양식을 추구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2년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의 수학기를 기점으로 보다 현실 참여적이며 모더니즘적 경향의 자기 색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계 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며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현실 참여 의식을 통해 사회 고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의 작품 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70년도부터 2006년대까지 제가 작품을 해왔던 내용 중에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그런 전시회로 만들고자 생각하고 권정호 교수는 미술운동과 문화정치활동을 통해 대구미술협회와 대구예술협회 소장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으며 1999년 6년 대구미술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구시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단장과 건립위원을 담당하면서 지역미술문화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 한국예총 대구지회장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장, 대구문화재단 추진위원회 위원, 미술은행 작품추진위원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권정호의 모더니즘적 환원주의전이 지난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역임한 권정호 대구가톨릭대학 교수의 지난 30여 년 규모 작품전입니다. 이번 작품전에는 국내외 주요 미술관의 시대적 대표 작품 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권정호 교수는 1998년대 말부터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의 수학기를 기점으로 보다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현실 참여 의식을 통해 사회 고발적 이번 전시회는
문과 문화정책 활동을 통해 대구 미술협회와 대구 예술협회 수장으로 개별 수립 기획단 단장과 건립위원을 담당하면서 지역 미술 문화의 새로운 인프라를 축제 조직위원장, 대구문화재단 추진위원회